네, 30명 이상 사업장은 경영진과 근로자가 협의를 하는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이걸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LG전자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LG전자의 생산기능직 직원은 노동조합에 가입된 반면 사무직은 장기간 노조가 없었습니다. 대신 추천을 받은 직원들이 주니어보드라는 사내 조직을 통해 노사협의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MG노조로 불리는 사무직 노조가 생기면서 문제가 제기됐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직원들이 직접 근로자 대표를 뽑는 노사협의회를 만들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LG전자는 9개 사업 부문별로 노사협의회를 잘게 나누어 설치했는데 근로조건 협의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재설치하라고 했더니 LG전자는 이번에 9개로 나눠서 직원들이 근로조건에 대한 얘기를 할수 없도록 쪼개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LG전자의 노사협의회 쪼개기를 노사협의회 설치를 거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시정하라 지시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전체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LG전자 같은 대기업에서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 노동부가 경종을 울려준 것이라고. LG전자는 지난해 9개 협의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았다면서도 시정 지시에 따라 전사 단위의 노사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자체를 놓고 다투는 곳도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사무직 노조는 노사협의회 설치를 미루고 있다며 지난 5월 회사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회사는 고소 이후에 뒤늦게 노사협의회 설치 의사를 밝혔지만 설치 과정 준비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정반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직장인들한테도 노사협의회라는 게 조금 이제 생소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국내 노조 가입률이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노조 사업장이나 영세 사업장에서 이 노사협의회가 그나마 사측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 여당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 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대표를 겸하면서 사측과 협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을 실시할 때 회사가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면 직원 동의 없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노사협의회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이 노사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이 더 지금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거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측이 개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삼성화재와 LS일렉트릭 등도 고용부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위원들을 새로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30인 이상 기업 중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는 곳은 75% 안팎인데요. 민주노총 설문조사에선 노동자들의 33%만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해서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MG노조 등 점차 다양해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최소한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부 정반석 기자였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